네, 안녕하세요. 텃밭주인 가수 이란입니다. 제가 오늘 기가 막힌 우리 어른들의 장난감입니다. 저는 뭐 이제 이런 공구를 되게 좋아하는데요. 전원주택에 오면요. 뭐 전원주택이 안 와도 어른들은 이런 공구를 쓰든 안 쓰든 하나씩 갖고 있고 싶고요. 안 쓰더라도 좋아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진짜 기가 막힌 전원 귀농귀촌인들에게 귀농귀촌인이 아니어도 누구나 다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거 하나 갖고 있으면요. 쓸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이게 배터리가 돼 있는 거라 전기가 아니에요. 요즘에는 전기도 된 거, 노노노. 전기된 거요. 필요 없습니다. 요즘엔 다 충전입니다. 이렇게 이동이 간편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소개해 드릴 건 뭐냐면 충전 분무기인데, 이름은 콜튼 뿌리고, 무선 고압 세척기인데요. 이거는 세차도 할수 있고요. 이건 흰색인데 검은색하고 흰색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차도 할수 있고 농작물에다 우리가 연면시비 한다든지 농약 준다든지 뭐 데크 청소한다든지 뭐 창문을 청소한다든지 뭐 모든 곳에 다 됩니다. 자동차 세차도 할수 있고 다 됩니다. 자, 구성품을 볼게요. 이렇게 세차건이 이건 롱건입니다. 이거는 길게 할수 있는 거고요. 길게 할때 쓰는 롱건이고요. 리튬 이온 배터리입니다. 21.5V나 되고 1.5A입니다. 배터리가 상당히 좋아요. 이게 한번 끼고 한 40분 정도 쓸수 있고요. 건이 하나가 오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물 호스에다가 아예 그냥 그 수도가에다가 결합해갖고 여기다가 호스 꽂아서 바로 할수 있거든요. 이게 한번 따라오고,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방향 회전이 됩니다. 이렇게 방향 회전이 돼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꽂아가지고 바로 이거를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이게 뭐가 좋냐면요, 자동차 밑에 같은데 밑에 세차한다든지 하부 이렇게 뿌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방향이 틀어지기 때문에 바깥으로 손을 내밀어서 창문 같은 거 닦을 때 이걸로 바깥으로 이렇게 내밀어가지고요, 이렇게 닦으면은 이게 회전이 됩니다. 이런 것도 딸려 오고요. 그리고 이것도 딸려 옵니다. 이거 거품기예요. 이건 거품기라서 여기다 껴가지고 이렇게 해서 뿌리면 거품이 나옵니다. 여기다가 이제 거품액 넣고 여기다가 호스 연결해가지고 여기다 수도가에다가 바로 연결해도 상관없습니다. 계속 물이 나오게. 그래서 여기다 거품기만 넣어놓으면 계속 거품도 뿌릴 수 있고, 여기다가 뭐 살충제라든지 뭐 여러가지 뿌릴 때 여기다가 보충액을 넣어가지고 쓸 수가 있는, 이게 또 딸려옵니다. 그 다음에 이건 뭐냐면 이제 이런 페트병 있죠. 이런 페트병에다가 바로 넣어가지고요, 바로 이렇게 돌려서 쓸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바로 꽂아서 이렇게 바로 딱 꽂으면 꽂아집니다. 이렇게 그렇게 해서 바로 그냥 여기다 뿌려버리는 겁니다. 이렇게요. 이런 것도 딸려옵니다. 대박이죠. 그리고 이제 이게 딸려오는데, 이건 뭐냐면요, 여기에 분사 조절하는 건데, 요거는 넓게 물이 나오고요, 요건 좁게 나오고 말이에요. 여러 가지로 한 다섯 가지 기능으로 나오는데, 제가 지금 실험을 해볼게요. 이게 무 같은 것도 막 뚫어버린다고 하더라. 이 압력이 장난이 아닌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각도는 이렇게 15도, 뭐 이렇게 있습니다. 0도, 뭐 이렇게 분사 이렇게 다 있습니다. 이렇게 40도 이런 식으로 25도 각도로 15도 이렇게. 지금부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농건이에요. 농건이라서 가장 길게 쓸수 있는 거고요. 그냥 여기다가 그냥 이렇게 꽂아가지고요, 이렇게 꽂아서 이렇게 딱 돌리면 여기 결합이 됩니다. 기가 막혀요. 이제부터 한번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뭐가 딸려오냐면 이 물통이 따라옵니다. 이 물, 접이식이에요. 이거 접이식인데 아주 좋습니다. 이게 콜튼에서 이제 이렇게 자바라식으로 이런 담는 게 같이 옵니다. 그리고 이제 이물 호수가 이게 굉장히 찢어지지 않고 강한 호수가 옵니다. 이거 고압 분사할 때 쓰는 압력 좋은 이게 물 호수인데, 이게 오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낄수 있게 물, 이게 자바 막 이렇게 갖고 다니면서 작업할 때 이게 더 이상 여기서 이탈되지 않게 이런 기능도 돼 있는 이런 거리도 옵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찌꺼기 걸러주는 게 옵니다. 이렇게 망. 그래서 이렇게 집어넣으면 됩니다. 여기다가 이게 물이 10리터예요. 그래서 이렇게 넣어놓고 이제 이거를 여기를 저기다가 고압 분사기 밑에다 결합만 하면 됩니다. 여기 밑에 여기다가 이렇게 딱 그냥 딱 넣어주면 그냥 탁 하고 잠깁니다. 쉬워요. 그냥 밀어 넣어주면 돼요. 그리고 나서 쏘면요, 자 보세요. 이거 보세요. 대박이죠. 이렇게 텃밭에 물 줘도 됩니다. 이렇게 물 주면 됩니다. 분사 대박이죠. 자, 이 기능이요, 이게 콜튼에서 이걸로 뚫으면 못 뚫린대요. 아, 저 무가 잘린대요. 한번 해볼게요. 네, 실제로 무가 빵꾸가 나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와, 충격입니다. 충격.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무가 뚫리는 압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딱 10초 했는데 완전 그냥 다 적어대 버렸습니다. 이렇게 하면요, 끼든 때 녹이라든지 자동차 바퀴 위에 까만 때 같은 것도 그냥 다 날아간다는 얘기예요. 압력이 장난이 아닌 겁니다. 이렇게 선이 길어서 갖고 올 수 있어서 좋고요. 이게 동종 제품에서요, 실험 영상이 이제 있는데요, 이게 압력이 토출량이 물을 빨아 땡겨오는 양이 1이랍니다. 1이. 이거를 따라올 수 있는 게 없어요. 이게 거의 2배 이상 양을 토출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나라 충전 분사기 업계에서는 지금 1위래, 1위. 자, 여기서 1자로 한번 무 자를 때 쓰던 걸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야, 엄청 많이 나가죠?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갑니다. 지금 바람이, 역바람이 불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서 물 줘도 되고요. 그리고요, 또 뭘 할 수 있냐면요, 우리가 농막이나 이런 데서 갑자기 뭐 불이 났다든지 막 그랬을 때 물호수 찾고 막 정신 없잖아요. 그럴 때 급하게 이거라도 있으면 충전기니까 물통만 들고 이거 이 충전기만 갖고 그냥 물통만 갖고 올라가면 불도 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불이야 이랬을 때, 와 이랬을 때 이거 불 났을 때 불도 꺼요. 이렇게 네, 불도 끌 수 있어요. 불 같은 거 뭐 살다 보면 뭐 잘못해 갖고 불 같은 것도 날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뭐 무릇을 찾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땐 물통 같은 거 하나만 들고 이거 그냥 호스하고 갖고만 올라가서 그 자리가 그냥 끌 수 있는 거예요. 멀리 갑니다. 끝나는 멀리 갑니다. 그러니까 텃밭에 우리가 연면시비 하거나 텃밭에 물 줄 때도 이걸로 주면 대박인 게요. 와, 제가 어제 줘봤는데 대박이에요. 무로수로 주면은 막 이게 작물이 죽거든요. 미세한 것들 모종 파종했을 때. 이거는 분사가 미세 분자이기 때문에 보세요. 대박이죠. 요즘에는 이런 고압 분사기가 이게 유행이라 이거 하나씩은 다 있어야 돼요.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배터리 충전기라서 옮기기도 좋고 언제든지 가져갈 수 있고 캠핑 같은 거 갔을 때 이거 가져가셔도 좋습니다. 캠핑하다가 만약에 불이 난다든지 내가 불씨를 옮겨갖고 잘못됐다든지 그랬을 때 뭐 바가지 들고 우왕좌왕할 필요 없어요. 페트병에다 물 꽂아가지고 그냥 바로 그냥 이거 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불이야 그때. 이게 멀리 간다는 게 대박인 거죠. 멀리 간다는 거 이거 보세요. 와. 엄청 많이 갑니다. 뭐 다른 산에서 불이 나가지고 집으로 옮겨붙어 올 수도 있고 그랬을 때 어떻게 대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당황하지 마시고 이거 콜튼 뿌리고 이걸로 그냥 바로 집에다가 저지선을 만드는 겁니다. 이게 이제 농약 같은 거 주실 때 농약이나 그 다음에 과수원에 방제 같은 거 하실 때 그럴 때도 좋고 뭐 어디에든 다 쓸 수 있다는 거죠. 이걸로 텃밭에 물 주시는 것도 좋고 과수원 농가 같은데 이제 그 살충제 같은 거 뿌릴 때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데크에 이제 묵은때 같은 거 벗길 때 있죠. 이렇게 묵은때 같은 거 벗길 때 좋습니다. 대박이에요. 네, 그 다음에 자동차 바퀴 휠 묵은때 벗길 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야, 대박이다 이거. 이야, 이거 세니까요. 와, 대박이에요, 대박. 그 다음에요, 여기 힘 조절하는 게 있어요. 1단, 2단, 3단이 있습니다. 보세요. 자, 보세요. 네, 이렇게 하면서 힘 조절이 됩니다. 1단, 2단, 3단. 이런데 과일 나무에 유실수에 벌레 같은 걸 죽일 때 너무 좋습니다.
자, 불이 났는데 물통을 찾기 힘들다. 페트병 그냥 하나 꺼내갖고 여기다 이거 그냥 꽂아가지고요. 바로 그냥 여기다가 그냥 결합하고 바로 그냥 뿌리면 됩니다. 잠깐 사이에 토출이 다 돼버렸습니다. 이 정도로 토출이 힘이 좋습니다. 그래서 페트병 작은 거 말고 큰 거에다가 하시면 잠깐이라도 꽤 쓸 수 있습니다. 네. 특히 전원에 살면 이제 콜튼 뿌리고 이거 없이는 힘들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 매력에 푹 빠졌습니다. 구매 링크는 댓글 공지에 올려드릴게요. 네, AS는 1년 동안 무상이라고 합니다. AS가 잘 돼야 되는데 지금 충전 분무기 회사에서는 굉장히 대한민국에서 뭐 내놓으라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AS는 문제가 없고요. 1년 동안 무상이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